판매가 7,600만 원 이상인 차는 다음 달 구입하면 뉴리 그랜저 등 국산 인기 차는 이달 내 사는 게 세부담더러 연합뉴스TV 제공 국산차 이모장호 갤러리 이동 서울 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7천만 원대 중반 이상이 꼬가 승용차는 하반기에 사면 개별 소비세 추가 인하 효과가 나지만 대부분 국산 승용차는 세금이 늘어난다. 팰리세이드나 그랜저 등 국산 인기차는 이달 내 구매를 서두르는 게 좋고 비싼 수입차는 다음 달 이후로 미루면 유리해진다. 이일 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공장도가량 6,700만 원 이상인 승용차는 구매 시 개별 소비세 추가 인하 효과를 보게 된다. 7월부터 개별 소비세 인하 폭이 70%에서 30%로 축소되지만 100만 원 한도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현재 판매 가격 기준으로는 약 7,667만 원 이상인 승용차가 이에 해당한다. 판매 가격은 공장도가의 개소세와 교육세, 개소세의 30%, 부가세 등을 더한 가격이다. 가령 공장도가 1억 원인 차라면 이달엔 개소세가 400만 원인데 하반기엔 350만 원으로 줄어든다. 이 차의 개소세는 5% 기준으론 500만 원이고 70% 인하된 개소세율 1.5%를 적용하면 150만 원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500만 원에서 할인 한도인 100만 원만 줄어든 400만 원을 내야 한다. 7월부터는 개소세율 인하폭이 30%로 축소돼서 개소세율이 3.5%로 올라가면 이 차의 개소세는 350만 원이 된다. 개소세는 올라가지만 구매자가 내는 세금은 400만 원에서 오히려 50만 원 적어진다. 한도가 없어져서 150만 원을 모두 할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공장도 가격이 6,700만 원보다 낮은 승용차는 개소세 인하 폭이 축소돼서 지금보다는 세금을 더 내야 한다. 공장도가 약 2,857만 원인 승용차는 지금은 개소세가 약 43만 원인데 다음 달부터는 100만 원으로 2배 이상이 된다. 판매가 기준으론 3천만 원 초반대 차량이 이에 해당한다. 업계에서는 개소세 인하가 예정대로 6월 말에 종료되지 않고 연장된 점을 반기면서도 가격이 비싼 차일수록 유리하게 조정된 데는 아쉽다는 반응이다. 이번 조치로 국내 브랜드에서는 제네시스 차량과 기아차 K9 정도가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G80과 GV80도 불옵션에 가까워야 다소나마 효과가 있다. GV83 0 디젤 모델은 6,500만원대 중반에서 시작하고 G80 가솔린 3.5 터보 모델은 기본 가격이 5,900만원대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제네시스 차량도 큰 차이는 없는 정도이고 수억 원대 고가 수입차가 주로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수입차협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4월까지 판매가 1억 원 이상 승용차가 1만 대 이상 팔렸다. 6%와 45.7% 뛰었다. 초고가 브랜드인 람보르기니는 올해 들어 판매량이 265% 증가했다. 가격대별로 1억 1억 5천만 원이 8,257대, 1억 5천만 원 이상이 3,345대다. 작년 같은 기간에 5,307대와 2,296대에 비하면
각각 55.